지난달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3조 7천억 원 넘게 팔아치우며 석 달째 순매도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7월 외국인 증권 투자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은 상장 주식 3조 7,780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4조 1,500억 원을 순매도했고 코스닥 시장에선 3,720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중동이 5천억 원을 순매수했고 유럽과 아시아, 미주는 각각 3조 원과 4천억 원, 1천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상장 주식은 전달보다 31조가량 줄어든 811조 원으로 전체 시가총액의 29.4%를 차지했습니다. 보유 규모는 미국이 332조 8천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유럽과 아시아, 중동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